그 파트 3는 뭡니까? 컨버세이션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먼저 십자 그어놓고 그 다음에 노트 테이킹 하는 방식 필요합니다. 자, 먼저 한번 쭉 듣고 노트 테이킹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 드려보도록 하지요. 갑시다. 7. Have you decided who you're voting for in this election? I'm voting for the Liberal Party again. Me too. Did you vote for them in the last election? Yes, I've been a lifelong supporter of the party. I've gone with the Conservative Party on occasion. Well, some people do switch sides based on the issues. Question: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A. The woman is undecided how to vote in this election. B. The man is supporting the conservatives this time. C. The woman has always voted for the liberals. D. The man is a consistent supporter of the same party. 자, 이렇게 됐어요. 이거 지금 원래 그 정치랑 종교 얘기 하면 안 된다는데, 이래 지금 정치 얘기를 좀 하고 있네. 그죠? 대체 뭐라나? Number 27. Have you decided who you're voting for in this election? 자, 일단 정했니? 라고 지금 물어봤죠? 너 누구 찍을지 정했어? 보트 정했어? 그랬더니, I'm voting for the Liberal Party again. 자, I'm voting for a liberal party again. 자, liberal party 하면 뭐예요, 이거? 자유당입니까? 예? 그 보수가 있고 뭐 진보가 있고 뭐 이런 거 나올 텐데 여기서는 지금 리버럴 파티면 뭐가 되겠어요? 리버럴 파티. 진보당이 되겠죠. 그 난 이번에 그 진보당의 파티 그 뭐야 보트에. Me too. Did you vote for them in the last election? 자, 그래갖고 지금 물어봤는데 이거 지난번에도 걔네 했어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Yes, I've been a lifelong supporter of the party. 자, I've been a lifelong supporter. Lifelong이면 뭐예요, 이게? 평생이죠? 나는 평생 누구 지지한다? 진보당 지지하고 있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리버럴 파티. 그랬더니, I've gone with the Conservative Party on occasion. I've gone with the Conservative Party on occasion. 자, 나는 Conservative Party on occasion. 자, Conservative. 이거는 이제 보수당이죠? 나는 on occasion. 가끔은, 이게 가끔이라고 쓴 건데, 가끔은 지금 보수당도 지지를 하곤 해.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항상 진보당에 표를 줬고요. 남자는 이번에는 진보당인데 예전에는 이제 뭐 보수당 찍기도 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Well, some people do switch sides based on the issues. some people switch sides based on the issues. 그러니까 어떤 그 이슈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기도 하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 대해서 그냥 동의를 해준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Question: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자, 코렉트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죠. A. The woman is undecided how to vote in this election. 자, 일단 undecided니까 이건 정답되지 않겠죠. 왜? 어디서? 지금 그 리버럴 파티에 내가 하겠다고 투표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는 답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B번. B. The man is supporting the conservatives this time. 자, 이번에는 지금 남자도 나도 이번에 리버럴 파티 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B번은 정답되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C. The woman has always voted for the liberals. 자, The woman has always voted for the liberal. 그러니까 항상 지금 라이프롱 서포터로서 진보당만 지지해 왔다. 그러니까 얘가 답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D. The man is a consistent supporter of the same party. 자, the man is consistent. 일단 consistent가 뭔데요? consistent. 이게 이제 그 지속적인 거니까 계속 그 지속적으로 뭐 했다? 동일한 당을 지지해 왔다라고 했는데 얘 가끔은 on occasion 즉 conservative party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여자 동의한 거니까 D번은 정답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 근거가 여기 있었다. 내가 지금 보니까 이게 각각의 대화마다 초이스를 하나씩 가져온 그 패턴이었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이 문제 풀때 어떻게 해요? 노트 테이킹 하고 보기 적어도 한 단어 이상 또 그리고 플로우 따라갈 때 이거 십자 그어놓고서 남자가 하는 말과 여자가 하는 말을 잘 적어놔야지 혼돈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난이도는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틀리신 분들 그 지금 적으시죠. 왜 틀렸나? 틀린 이유를 본인이 적어야지. 특히 이제 그 리스닝 같은 경우에도 휘발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왜 틀렸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경우 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왜 틀렸는지. 예,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잘 적으셔야 돼요. 왜 틀렸나? 대표를 한번 물어볼까? 왜 틀렸어요? 저는 파트를 계속 정당으로 생각을 못하고 아. 그 표정으로만 생각을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우리 일단은 어디에서 요거 뜻이 뭐예요?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파티는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파티는? 말 그대로? 막 우우! 말 그대로 막 멍멍 틀어놓고 신나게.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죠. 통상 특정한 색깔을 가진 사람끼리 뭐 공대생 모여라 아니면 뭐 수영하는 사람 모여라 어쨌든 특정한 걸 공유하는 사람끼리 모이는데 이건 뭐냐? 이 부분이라는 것 자체는 그 소위 이제 그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파티가 뭐가 되는 거냐? 특정한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이 만들어진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파티라는 뜻이 정당이 된 거예요. 뭐, 이 어떤 특정한 부분을 어떻게 계속 이제 그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오케이? 그렇게 간다는 거. 그리고 나온 김에 얘도 챙기세요. School. 이건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학교. 학파예요. 학파. 이것도 거의 파티랑 같은 개념이에요. 왜? 어떤 기풍이나 이런 게 좀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그 이론마다 좀 다르니까. 뭐 옛날에 뭐 이기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량교 뭐 이런 거. 노론, 소론 뭐 이런 거. 그게 다 이렇게 스쿨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뭐, 너 어휘에서 밀렸다. 그렇게. 그러니까 틀린 이유를 잘 적어야지 다음에는 또 같은 이유로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 보셨고요. 다음에